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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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는 와빌리지 부대의 중대장 바나나다. 부대 체력! 우리 자랑스러운 와빌리지 부대 부대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장 리미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녁이 무슨 말입니까? 저건 병 아파. 아 저거 병 아니에요? 병사가 부족해서 그린캡에서 몇 명 차출해왔다. 주변에 그 저녁 일주일 남았는데 말 트시죠 저랑? 자 다음 소개할 부대원은 가장 군기가 바짝 들어있고 실질적인 실세! 조원호 성병. 조심하고 하시는 분 좋아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선임들과 후임들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하나씩 있는지 좀 궁금한데. 후임들은 쓸모가 없고요. 요? 아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면 선임들은 어떠한가? 선임도 쓸모가 없습니다. 야. 좋아 그렇다면은 부대의 수치. 예! 저는 오늘 무조건 바나나 중대장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저는 친구들도 불렀습니다. 돈 들여가지고. 우리 마지막 막내 밤냥갱 이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장이 뭐죠? 안녕하십니까? 메딕인데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대포를 맞으면 제가 다 꼬매주겠습니다. 이 정신건강이나 챙겨. 봤지? 우리 위풍당당한 와빌리지 부대의 위험을 보고 지금 게임을 깔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 지금 당장 가입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신규 유저가 게임 가입을 할 시에 영국 6티어의 크롬웰 B 중형전차를 드리고요. 여입니다. 최대 렌탈 프리미엄 전차를 주는데 타이거 131 독일 6티어의 중형전차와 T78 미국 6티어의 구축전차 그리고 64의 중국 6티어 경전차를 드리며 15만 크레딧에 프리미엄 계정 7일까지! 복귀 유저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복귀 유저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복귀 유저는 프리미엄 계정 3일을 주고 전차를 꾸밀 수 있는 요소인 위장 1개와 프리미엄 탱크를 7일 동안 대여해주는 영국 8티어의 중형전차인 센츄리온 MK 10판 동안 이제 운영 가능한 숙련도 100%의 승무원을 포함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그 전차 있는데 쇼! 이러면 대신에 10만 크레딧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이제 들어갈 전장에서는 전차들이 많은데 어떤 전차가 자기 자신과 이미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저격 중형 전차인 레오파드를 생각 중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상대를 때리고 저는 맞지 않는 야비한 플레이를 위해서 기동성이 상당한 펜하드 EBR-75를 탑승할 예정입니다. 우 안 어울려 우. 전차를 끄는데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그런 건 없어. 자신이 끄는 것이 바로 그 전차와 죽마호가 되는 걸세. 근데 중대장님은 어울리는 걸로 가려면 밥차 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봐! 나는 중대장에게 어울리는 대전차를 끌기로 했다. 안 어울립니다! 대출차예요? 리스입니까? 이봐 리스 이자 12%씩 내는 애. 그만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들 전장 준비는 되어 있는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아. 아름다운 이 강산은 어머가 중요해요. 어? 얘 뒤에까지 와있네? 왜 저렇게 빨라? 저 어머가 뭔데? 나이스. 여러분 본인처럼 채우고 있어요. 끈 후 안돼. 잠깐만 이 사람 너무 세다. 뭐야?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발 진짜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싫어. 아 개불 빠져라. 오케이 됐어.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오늘 가자. 잡아. 그렇지. 잘 쏴. 잠깐만, 뭐야? 피가 안 나. 빨리 더 빨리 쏴. 개쏴. 입만 너무 산 거 아닙니까? 나 전두 지현 중대장이야. 죽여. 장갑잖아. 뭐야? 저 뭐야? 그렇지. 와. 어? 야. 와. 이거 뭐야? 저기요, 그쪽 나가세요. 아니 활력 시작한다. 가자. 5대15야 어 한 사람당 3대씩 우승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잠깐만 뭐야 저거 와빌리지 진격하라. 진짜 나 죽어. 나 죽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나 죽었어. 잠깐만. 아니 자 잡았다. 이제 이해요. 아니 체력이 없어. 또 잡았다. 조준해. 너무 많아. 야 매너야 내가 보여줄게. 언덕이 탱크가 뭔지 보여줄게. 이길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스킬 사람 누구냐? 자, 그
근데 기지 점령 1초 남았는데? 뭐라고? 야 쟤네 비겁하게 한다 게임. 야 너네 쪽수를 줬으면은 맞짱을 떠야지. 비겁하게 기지전을 해? 기지전 말고 딴 거 없나? 방 바꾼다 진짜. 되게 비겁하게 하네. 자 우리 1킬씩은 하자. 오케이. 시가전은 내 전문이다. 민정도 시가 진짜 잘 펴. 쓰는 거 저 불사. 뭐야 이렇게 빨라 이거. 어이 한 대 맞으니까 정신 번쩍 들지? 겁지? 야 꺼져 인마. 다음 뭐야? 다음 희생자 누구야? 2킬!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마 3킬! 오케이! 4킬! 6킬! 오케이! 뭐야? 정의는 승리한다 맞지? 그 진 사람들 잘 나 봐봐. 탱크 4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준을 딱 해서 마우스로 뻥뻥 쏘면은 탱크를 맞추는 거야. 뻥뻥뻥 뻥뻥 오케이? 그치, 이렇게 하면 그치. 돼. 5회 이상! 야 라이온 넌 오늘부터 와빌리지야. 느린애가 해 느린애가. 제가 느린애가 그저 있어요. 그래 지켜라. 여기는 철통 대가리 밤영이 지킨다. 무서워요. 마! 어 뭐야 잠깐만 이렇게 있어. 아니 왜 난 못 맞췄는데? 큰일 났다. 자꾸 저를 야 잠깐만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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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야 때리지 마. 왜 때려? 야 왜 때려? 야 게임인데 왜 이렇게 진심으로 해? 나 죽었어. 민수 형. 야 양갱이 죽었다. 아니 우리 고인물 죽었어? 야 라이언 뭐해? 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음. 아 이게 저격차야? 우와 야 라이언 일곱 명 없앴어. 아 진짜? 이제 간다 라이언 간다. 이제 간다 출발한다 이제. 저격하다가 나중에 싹 들어가는 그렇네. 와 개멋있어 뭐야. 야 무빙 봐. 오와와와와와와와 건물충 얘기네. 근데 나 조금 열받는 게 BJ 다섯 명 몸빵 세워놓고 지가 주인공하네? 야 저쪽 한 명 튕긴 거 같대. 없애버려! 크게 도는 거 봐. 존나 멋있어. 아씨 나도 저런 거 할걸. 멋있어 보인다. 나도 솔직히 저런 거 못하는 건 아니야. 슬슬 까인다. 잠수 같아. 저 사람 은별이 방송 보다가 얼굴 보고 기절한 거 아니야? 잠깐만. 포탄이 없다 이제. 어떻게 쉬어 몇 분이 쉬어. 2분 동안 인터뷰 할까요? 워로탱 얼마나 하셨어요? 그치. 워로탱의 장점은? 저분 이렇게 과묵해? 대답! 1! 야 고기자! 이겼죠? 형편없죠 쟤네? 넌 쪽수로도 못 이기죠? 여러분들 워로탱 열심히 연습 좀 하셔야겠어. 리필들이 이렇게 많아? 네? 열심히 하시면 저희처럼 될 수 있어요. 와빌리지와 시청자들의 싸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게임 이런 걸 업으로 삼다 보니까 실력 차이가 너무 월등한 거는 일반인에 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월드 오브 탱크를 저희가 이제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승리로 이끌어내가지고 전쟁을 해냈습니다. 이 중대장은 너무 기쁜데 저희 또 부대원들에게 인터뷰를 안 해볼 수가 없겠군요. 병장 김민수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게. 이거 게임이 생각보다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군대 좋아하는데 컨트롤도 많이는 요구 안 되는 것 같아서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대를 좋아한다고 하면 제입대를 생각하는 건 어떤가? 제입대는 싫어요. 군대 게임을 좋아할 뿐. 알겠습니다. 상병 원호구. 네, 상병 원호 진짜로 재밌게 했고 조금 더 다양히 알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본 저격 탱크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니까 기분병 1병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게임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왔다면 어땠을까? 여러분들도 게임 다운로드 하셔서 연습 많이 하신 다음에 저랑 다시 붙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밤영갱 2병 네. 저는 사실 게임을 진짜 못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못하긴 하더라 진짜로. 진짜 네. 못해요. 진짜 못해.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밤영갱은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BG에서 포탄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월드 오브 탱크를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맡아서 했는데 퀄리티도 엄청 높고 핸들이 돌아가는 그것도 막 신경 써가지고 컨트롤하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세심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좀 어빌리티를 좀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재미로 또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니 글쎄 근데 이 엄청난 게임이 모바일과 콘솔도 지원하고 거기다가 무료 게임이라지 뭐예요? 뭐? 거짓말하지마 콘솔도 지원 무료 게임이라는 사실! 야 잠깐만 근데 설마 무료인데 퍼주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아니야? 광고주가 돈이 많나 봐. 우리한테 광고를 맡긴 것부터 돈이 많다는 증거야. 맞아요 인정. 여기까지 와빌리지 제국 부대의 워드 오브 탱크 게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